자, 박채현 통문장인데 다음에는 보강할 거, 할일 있으면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작. I'm a 10 year old girl. I'm 10 year old.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그럼. I can't understand my father. No. I was surfing the internet. 그럼?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Okay.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뭐였을까요? 오케이, 너 뭐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라고 두 가지 대답한 건데요. 너 뭐하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거 네 번째 하는 건데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그때 저희 아빠가 화를 냈습니다.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자 그때라는 말은 뭐로 바꿔 쓸수 있죠? favorite. 우리말로 해볼까요? 저는 이 얘기 중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그때 그쵸. 어쨌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빠는 화를 내셨다 일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뭐라고 그랬더라?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자,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요. 뭐뭐뭐 할 때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 알려줬던 겁니다. 모르면 안될것 같은데요. 얘는 대신 왔다 했습니다. 오케이, when의 두 가지 뜻 알려준 것 같은데 when의 두 가지 뜻은 뭐랑 뭐가 있었다 했더라. 그래 누가 했듯 뭐뭐 할 때라는 뜻하고 또 언제라고 물어볼 때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뭐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이거 볼까요? My father became angry. 헤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이 대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죠? 우리말 질문? 왜입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너희 아버지 화를 내셨니가 될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became your father angry? 오케이.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My father가 뭐했다? Became angry했다. 근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R. 응? 비동사 R? R가 도대체 어딨어? 누가 나의 아빠가 여기에 누가다 이렇게 누가 나의 아빠가 뭐했다? 화냈다. 나의 아빠가 화를 냈다. 여기 비동사가 R가 도대체 어디? 선생님 안 보이는데 태연이는 R가 보여요. A-R-E가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이따 다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He said I wasn't study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y, 그러면 이거 I wasn't studying enough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우리말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무슨 말했니겠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가 말했니? 그가 무슨 말했니?고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건 안 해.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했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id. 다시 돌아볼까요? 너의 아버지 언제 화를 내셨니 하고 싶으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n did father angry? 너의 왜 뺍니까? When did your father became angry? 그래요? 어, 계속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Became 빼버려? 자, 이거 단어 할 때 became 배웠을 텐데요. 이전 과정에서 단어 할 때 became 해서 기억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건 하다시에 ing 붙였을 때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단어 할 때 became에 대해서 뭐 단어 했잖아. 단어 하고 단어 시험 쳤잖아요. 그쵸? 그때 became 했을 때 became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become의 과거 단어 할 때 said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주세요. say의 과거형 said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say 안에 did 그럼 became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여기에 틀린 거 이제 고쳐줄 수 있나요?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했네요.
원래 모습대로 들어와야죠. 디드가 빠져나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했더니 I was winning favorite at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이 부분 좀 틀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When? 그렇지.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그렇지. 잘했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A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45 45도 영어로 쓸게요. 45 이제 minutes 안 틀리고 쓸 수 있나요? 네. 인터넷. 됐습니까? 오케이. 한 번 더 해봅시다. 뭐라고요? Now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이거 on the intern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어디죠 그 다음에 the intern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을 서핑하고 있었는지 그렇죠 뭐가 하나 붙었더니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런 거 하나 붙여놨더니 무엇이 아니고 어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앞제비 씨 전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빌 게이츠 도어 그다음. Can't use the internet. 아, 오케이.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 점은 어떤 의미의 점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의미의 점이라 했어요? 줄임말 그렇지. 그 다음에 Bill Gates daughter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어떤 여자 한 명이죠. 그녀가 쓸 수 없다. 빌 게이츠 그녀 누구? 빌 게이츠의 딸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People want to believe this. Believe this. 였고요. 그 다음에 want는 뭐의 줄임말이죠? Was not의 줄임말은 이렇게 생겼고요. wasn't인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want가 뭐의 줄임말인지 알려드렸는데요. Want. 그래서 여기 일단 너는 뭐 하는 중이었었니? 다시 기억났나요? What are you doing? 자,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뭐 하는 중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라고 혹시 얘기하지 않았나요?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했어. 이거 좀 약간 고쳐줘야 된다고 했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더 내가 봤을 때 채연이 학습 방법으로는 더 얘기해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그 대신에 카톡으로 다 알려줄 건데요. 다음번에는 기억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월.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하고, 여기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했었어. 내가 지금 인터넷 서핑하고 있으면 I was surfing이 아니고 뭐라고 했었다? I am surfing 할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이 비동사 am의 과거형이 뭘 써야 된다? 뭐요? am의 과거, am is의 과거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 I was surfing 돼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했을 텐데? 근데 과거에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I'm watching. 이렇게 됐다고? 그럼 똑같지. 얘도 과거형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니는 뭐다?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이라고 그랬어. 넌 지금 뭐 하는 중이니는 뭐다? What are you doing? 근데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니는? What were you doing? 여기에 이번 과에는 과거 시제라는 걸, 과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채연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여기에 이런 거 뭐예요?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 하다시 두 더즈는 현재인데 디드가 들어간 건다 과거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트. 세연아,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면 다음번에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계속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자, 읽어보세요. want는 줄임말이다. 과거형이 아니고 줄임말이다. can't가 cannot의 줄임말인 것처럼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다. 그 will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이던데. will not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까다로운 것들 몇 가지 있고요. 쓰기 연습했나요? 또 이제 뭐야, 선생님이 쓰기 숙제에서 보내라는 거꼭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수행평가에 쓰기 그렇게 많이 틀리면 제대로 된 점수를 못 받아요. 지금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기도 힘들어요. 이제 쓰기 연습을 해야 돼, 재현아. 알긴 1학년 때부터 바로 시험 시작이야. 수행평가 있는 것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는 것들 가지고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이맘때쯤 어느 고등학교 갈수 있는지 고르게 될 건데, 거기에 네가 가고 싶은 곳이 많아야 되겠어. 어쩔 수 없이 저먼 곳에 가야 되겠어. 가고 싶은 곳 골라서 가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뭔데 버스 타고 다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쓰기 연습 진짜 해야 돼. 오케이, 보겠습니다.